어느 교회나 교인들이 자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교회상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또 세상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눈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비춰지느냐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자랑스럽거나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그건 아닌 겁니다. 주님의 평가가 옳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 세상에서 얼마나 크게 인정받고 높이 평가받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진정한 평가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속된 말로 몇 점을 주시느냐,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보시기에 바르고 아름다운 성도이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께서 칭찬하신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다음 주로 창립 12주년 우리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12년 동안에 주님 앞에 얼마나 칭찬받고 얼마나 인정받는 그런 교회였을까, 나는 그런 어떤 성도였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다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서문화 교회는 오늘 성경 말씀을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환난 가운데 있는 서문화 교회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서문화라는 것은 몰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문화는 에게의 해에 접한 항구 도시로서 에베소에서 북방 64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그런 소아시아의 빛나는 도시라고 불릴 만큼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서문화 교회는 AD 54년에서 59년에 바울의 3차 선교회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서문화 교회가 외적 핍박의 환난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정말로 참 너희는 장하다, 내가 너희가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환난 속에 있는 걸 내가 안다 라는 주님의 칭찬 그리고 격려의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통을 당할 때 누가 내가 너희 마음을 정말 이해한다, 나도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 그리고 정말 손잡고 같이 울면서 기도해주면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도 그런데 하물며 주님께서 나는 너의 형편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네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겠죠.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신 분이십니까? 모르시는 분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상처나 아픔이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얼룩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계속적인 밖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또한 궁핍은 밖에 속에서 겪는 생활상의 빈 곳,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 로마의 아니톨리아 반도의 수도에 향되는 부유한 지역이었지만은 서머나 교회만 굉장히 궁핍하고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다 엄청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만큼은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고 물질적으로 다 약탈을 당하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런 교회는 세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교회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죠. 빈궁한 교회라고 소문이 났겠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비록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내가 칭찬해주고 싶은 자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정반대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가를 볼 때에 이 서문화에게는 얼마나 복받은 교회입니까? 사도행전이 편지를 보낸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칭찬만 받았습니다. 칭찬과 꾸중을 같이 들은 그런 교회가 있냐면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격려하시기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지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그 다음엔 버가모 교회, 뭐 쭉 일곱 교회가 나오죠. 이것은
우리 모든 교회의 역사상에, 기독교 역사상에 그 교회 시대적인 모든 것을 그 부유해서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시대는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부터 AD 100년까지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런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AD 100년부터 AD 322년까지 210년 동안의 그 시대가 바로 서머나 교회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열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핍박을 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교를 하였습니다. 동굴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틀에서 죽고 십자가 등에서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열왕 212년 동안 그렇게 워낙 많은 고통을 당하고 기독교가 박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드디어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렇게 핍박을 한 그런 네로 왕 뭐 여러 왕, 도미니안 황제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게 했지만은 그때부터 국교가 됨으로 인해 로마가 국교가 되고 그때부터 유럽이 복음이 놀랍도록 그렇게 부흥이 되고 사도 바울의 그 원하고 기도했던 그 꿈이 그때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계시록 3장 14절에 나오는 라우디게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정반대로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최고로 빈궁하고 궁핍한 교회, 환난만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라우디게 교회는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라우디게 교회 시대는 바로 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곱 교회를 주님께서 지정해서 사도행전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했지만 사실은 교회의 양상이 이런 시대를 통해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준 것입니다. 라우디게 교회는 세상적인 부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라우디게 교회를 가난하고 벌거벗은 눈먼 교회라고 책망만 하셨습니다. 주님은 개인이나 교회나 갖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영적인 풍요의 비중을 더 두시는 분인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 생명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얼마나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가, 얼마나 많은 성공자들이 모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생명은 결국 영적인 풍요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교회가 아닌 거듭나고 구별되고 그리고 거룩함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는 세상에서 반드시 가난하고 못 살고 핍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부유함과 물질적인 풍요를 같이 겸하게 되는 교회가 되면 더욱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면서 물질적인 많은 축복을 받은 교회는 선교사를 많이 배송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제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참으로 이상적인 교회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의 연조가 깊고 모태신앙 또 말하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의 지식이나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빈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만큼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고, 왜냐하면 세상에 살면서 화려하게 살고 사치하게 살고 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냥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떤 간절함, 사모함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으니까 거지 나사로와 같이 그저 망부스러기 얻어먹으면서도 하나님 찾다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많은 걸 알고 많은 말씀을 배우고 또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입장에 선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 간 사람들이 더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가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많은 그런 율법주의 학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 못 박는데 앞장섰던 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 연조가 깊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배워서 뭐
말씀하면 척척척 다 나온 사람이 그 심령이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고 완전히 둔화해져 있고 더러워져 있으면 아무 생명이 영적 생명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알고 있다는 자만 때문에 자기 신앙을 더 그르치고 잘못된 길로 가게 그렇게 하고 자기뿐이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그렇게 인도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지식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이나 하나님께서 좀 회복시켜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지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며 하나님께 그것을 은혜를 보답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주 인색하고 시간이나 물질을 영적인 것들은 절대 투자하는 데 인색합니다. 아니 뭐 그런 일에 돈을 그런 일에 교회 예산을 씁니까? 그리고 여행 가고 놀러 가고 교회 멋있게 새롭게 교회 단장하고 뭐 이런 화려한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소망과 열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면서도 가난한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나는 부유한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있는 이런 성도는 주님 보시기에 근심이 되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성도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는 모든 면에서 검증이 된 목사이고 이미 뽑힐 때 다 검증이 돼서 오는 것입니다. 시설은 물론 훌륭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교인들도 여러 분야에서 참으로 인정받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구성원과 사역자, 중직자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영적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헌신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성도들 간에 늘 격려와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연약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 문제를 놓고 번민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 내가 영적으로 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기도하자 그리고 모여서 공동체들이 기도하고 서로서로 붙잡자고 영적으로 조금 더 빈약해지지 않도록 그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교회 그런 데 대한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어떤 교인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기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세 모든 이런 양상을 띠고 성도들이 타락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지금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중에 우리가 여기 해당되는 가슴에 찔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한 사람도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자만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채우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중보기도 합니까? 영적인 유산이나 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나는 자녀에게 영적인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부모입니까?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칭찬하고 계신다는 사실보다 더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지금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많은 어려움 중에 여러분 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존귀한 자가 이미 된 것입니다. 서만화 교회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 지역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 지지리도 못 사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주님은 그 교회를 가장 칭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 충성했던 교회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이란 말의 충은 중자 밑에 마음심자를 쓰니 그 뜻은 곧 중심의 마음이 있는 사람. 또 성은 말씀 언자 이를 성자를 쓰니까 곧 말씀을 이루는 사람. 이 말씀은 뭘까요? 즉 말씀을 생활 속에 옮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을 바로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헬라어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충성. 이건 뭘 말하냐면 신실함,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피스티스가 있다. 그럼 직장에서도 아, 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어도 된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되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좀 믿다가 중단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믿음입니까?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이 지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마지막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그런 사람을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도 바로 충성된 것입니다. 충성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내 성품상 또는 관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하기 싫고 관심이 없고 견디기 힘든 일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리고 일하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힘들어도 방해가 오고 시련이 닥쳐도 고난 가운데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많이 생깁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목사가 왜 저 모양이냐고 불평합니다만 교회 속에서 자신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거기에 자기가 포함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흉보는 것은 자기를 흉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를 이루는 몸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교회 목사를 욕하는 것도 머리를 욕, 그 다음에 뭐 누구를 욕하는 것, 결국 예수님 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욕하는 것은 자기를 욕하는 것. 아, 내가 내 사명을 다 못해서 이렇게 됐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의 원리는 단지 뭘까요? 하나님은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충성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자존심을 위해서는 교회나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그런 리더들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의미에서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보다 감정이 앞서서 이러면 교회 안에서 관계는 다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일이라면 죽기까지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생명의 관을 얻기 위해서라면 죽도록 충성을 하라고 하셨는데 생명은커녕 자존심 하나 못 죽이고 성질 하나 못 죽이고 그리고 정욕 하나 못 죽이고 하나도 안 죽이고 어떻게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생명까지도 버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조금만 해도 발끈발끈 자기 성질 줄이지 못하고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해갖고 불협화음을 일으키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자아를 죽이고 눈물과 땀과 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신도들의 사역 현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병신도들의 사역 현장으로 알고 있는데 병신도들의 사역 현장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사회에서 일하는 곳입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고 목회자의 역할은 병신도들의 사역을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가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속과 가정과 사회에서 그러기 때문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일은 다 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가정과 직장이나 자기가 속한 그 공간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밀함에서 충성된 종은 여러분이 맡겨준 모든 곳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그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충성하다 보면 얼마나 삶에 무거운 삶의 책임과 무게가 있습니까? 그러나 더 많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 지역이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대아로마라는 그런 종교가 있었습니다. 신전과 사제들도 있었습니다. 서머나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1년에 몇 차례씩 신전에 와서 신상에 절하고 증명서를 받아갔습니다. 그 증명서가 있어야 집을 사거나 취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직장도 박탈당하고 그리고 일터도 다 빼앗기고 살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가난해진 것입니다. 일하는 가게도 막 빼앗기고 직장도 빼앗기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상에 절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서머나 교회들은 그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들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합당한 일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거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일이 말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아니 너 부친을 장사오겠습니다. 아, 가게를 샀으니 밭을 샀으니 가서 그걸 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했던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즉각으로 떠났던 아브라함, 그거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이거 버리고 다 내놓고 어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제시하는 여러분 갈등은 안 느끼겠습니까? 일단은 다 불순종할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이래, 뭐 이런 걸 요구하는 하나님 계신가 라고 할 것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가난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만큼 세상 것을 다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대가를 치렀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희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충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희생하는 때까지 이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때까지 이르셔야지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희생은커녕 주님을 희생시키고 내가 좀 부해지려고 하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돈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식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희생하고 내놓으라 그러면 절대는 못 내는 거예요. 응답받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은 정말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삶은 예수 믿기 때문에 점점 궁핍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그 성도들은 그 주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그 궁핍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질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도 있고 사도 바울의 가시같이 가시를 주실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닥칠 때가 있습니다. 병마로 고통당하게 되기도 하고요. 갑자기 직장이 하루아침에 잘리기도 하고요. 너무나 날벼락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이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능력받고 주님이 내 귀하게 쓰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것은 내가 좋을 때나 하고 나쁠 때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충성입니다.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절대는 아닙니다. 세상에 불이익이 있고 당장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무조건 포기하라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해질지라도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가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목사님이 좀 무시한 것 같이 자기에게 관심을 한 것도 교회를 떠납니다. 뭐 이런 일로 상처받았다고 떠납니다. 자아를 요만큼만 건드리면 그것 때문에 시험받고 아,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는 교회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는 많다. 어느 교회마다 하나님 다 계시다고 부르짖으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느 교회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서면라인은 유대인들이 자주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주의가 아주 강성했습니다. 그들은 이교도들과 손을 잡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였습니다. 어디 가든지 아주 유대교 사람들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하늘의 해방도 안 오니 그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여 사탄의 회라고 하신 말씀이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한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은 폴리갑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AD 155년 2월 23일에 순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날의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폴리갑을 산채로 화형하도록 종용하면서 나무를 주워다 쌓아놓고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도 시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계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습니다. 폴리갑 감독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실 때 폴리갑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이 하찮은 죽음 앞에서 나 살겠다고 지금까지 86년 동안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폴리박 감독은 필라델피아 지역에 사는 11명의 교인과 함께 화형을 당해서 순교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감독은 자신을 땅에 묻지도 말라, 아주 다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땅에 묻지도 말라고 할 정도로 세상 것을 다 완전히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AD 2세기경에 와서 이 교회는 교회 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순교자들의 교회로 유명하였고 영적으로 매우 부유한 그런 교회시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가 지나가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지 특히 위정자가 기독교인이 아닐 때 교회 핍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정자들의 신앙 따라 미국도 그 대통령의 신앙 따라 그 모든 양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는 이슬람이다 말했다라고 다니면서 이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외할머니는 굉장히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분으로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해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십자가를 내리라, 교회에서 십자가를 내려라, 교회에서 십자가를 내려라 굉장히 그것을 많이 종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요, 좀 이렇게 엉망으로 잘 맞진 않지만 근데 절대로 그런 거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 반대하고요, 낙태 반대하고요, 교회 탄압 이런 거 다 반대하고 이런 걸 보면 참 미국이 또 한 가지 소망은 있다는 생각을 하게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시대가 지나면서 더구나 이 나라가 공산화가 만약에 된다면 예수 믿는 것을 생각도 할 수 없는데 이런 핍박과 탄압이 우리에게 오는 것,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인정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그런 정말 그런 뜨거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주님의 교회는 버림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런 핍박을 받았지만은 결국 초대교회 일곱 교회 중 그 일곱 교회가 지금 다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서머나 지역에 있는 폴리갑 기념교회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곳에 많은 사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일곱 교회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여전히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말에 의하면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서머나 도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안에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적인 믿음을 잃지 않고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면 생명과 관을 주실 것이라 하신 약속을 지켜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보다 영적인 풍요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이 무엇인지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이번 기회에 바로 써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교회,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약속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붙잡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 두려웠던 것은 둘째 사망이었습니다. 첫째 사망을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 뭐죠? 마지막 심판. 마지막 삶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멸망이냐 영생이냐로 갈라지는 그 둘째 사망,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머물다가는 육신화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형벌받을 둘째 사망을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천국을 소망하며 둘째 사망 길로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오래 갑니까? 사람의 약속은 증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도 소용없습니다. 약속도 안 지켜주고 쫙쫙 찢어버리는 그런 백지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약속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너무 믿고 의지하면 그리고 자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지면 한순간에도 흩어지고 없어질 것이 불가한 것입니다. 서문학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이 땅의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점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세상 것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슬퍼하며 우리가 고독해하지만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간 이후에 그 시점을 생각해서 지금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고린도 서상 7절에 보면 우리를 강한 존재라고 하지 않고 바울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셨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은 무엇일까? 우리는 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그릇, 귀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이 뭘까요?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입니다. 무슨 그릇이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비어있는 그릇을 귀하게 보시고 거기에 은혜를 담으시고 보배를 담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그릇이라도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 자신을 날마다 믿음으로 비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유혹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에서는 면류관을 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황제요 다른 한 사람은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황제처럼 화려한 인생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여 주님 앞에 영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자 하는 선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약속을 붙잡고 항상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했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생명의 관을 위해서 날마다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의 관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이기는 사람에게 주는 게 생명의 관인 것입니다. 죽기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자들에게 허락되는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어집니다. 여러분 나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무엇으로 얻을까요? 많은 노력과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얻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면류관과 상급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고 사느냐 말씀대로 자기를 거기에 부복하여 사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영원한 약속을 붙잡을 때에 약속하신 생명의 관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소문화 교회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도 처음에 와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어려움 많이 겪으신 분들이 하늘길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오늘까지 신실하게 지키면서 나왔습니다. 세상에서도 축복을 해주실 것이고, 장차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생명의 간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했던 우리들이 소망과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것에서 만족할 것이 없습니다. 잠깐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것은 아무 낙이 없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붙잡을 것은 붙잡고 놓을 것은 놓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을 것은 잃어버리고 주님 놓아야 될 것은 붙잡고 열심히 더 붙잡게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는지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뭔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서문학교의 교인들 같이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이 세상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봤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고 하셨사오니 승리의 가를 부르면서 승자의 가를 부르면서 매일매일 이기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에서 우리 귀한 것을 주 앞에 투자하며 주님 앞에 드리며 참으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거두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